가사의 노래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백성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일부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나의 욕심을 탐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사 많은 새 생명을 구원하며 주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관과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고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선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출산 문제가 이 나라 미래의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전도단지가 주위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즐거운 축제와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영천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의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달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크고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게다가 성령님이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니 그 모든 약속,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으니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 누리는 기쁜 날,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용기가 용서 훔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천수로 건강하고 위해 감사합니다. 국제 어머니 위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어머니 위해, 성공 어머니 위해 저희들 함께합니다. 멀리서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장호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오셔서 역사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로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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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이겠어 말하셨던 우리 약속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치 보십니다. 아버지 마침내 보십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에 보십니다. 이해가 되었나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합성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했으니 아버지 아버지 믿는 내 예수도 놀라고 주고 있었으니 아버지 하시는 마지막 날에
성령님마다 아버지의 노월 가정에다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 불어오시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정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는 가정들 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모든 것들 다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새 은혜와 아버지의 새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정마다 가정마다 넘쳐나며 분명히 증거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하시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일반 세우셨으니 아버지를 우리가 성령님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지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새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새 찬송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는 주일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힘차게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귀한 주일은 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은혜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붙잡아서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바람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천수도원교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안에 정체 교회 안에요 조금씩 신앙의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교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순복음성도, 순복음교인 이렇게 부르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는 오순절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교파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 말씀들이 다 그냥 빤빤하게 똑같이 있지는 않아요. 뭔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꿰기 위해서는요, 뭔가 중요한 키들이 그것들을 얽어가야 되는데, 뭐 장로교는 장로교파도 장로교파대로, 감리교파도 감리교파, 아니면 침례는 침례대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뭐 그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성령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망, 또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오순절 성도들은요 여기 있는 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집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까? 아,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세상에 왜 교회는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순서대로 이해하려면 뭔가 논리적으로 앞에 와야 되는 게 있죠. 앞에 와야 되는 걸 뭘 갖다 놓느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놔야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파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교파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교파가 많아진 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뭐 그런 나쁜 이유들이 거기 섞여 있을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변명은 끝났고 우리는 오순절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우리 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무협지 보면 뭐 구파 일방을 해가지고요. 저기 다 파들이 있고요. 자기들의 그 무술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무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판지도 모르고
여기에 우리의 동문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 우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적어도 인천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교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절대로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오순절이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여기를 쓰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을 쓰면서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가득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우리 오순절 교인이라고 한 것도 여기 이 오순절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 아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가 오순절이라는 말을 썼을 때 분명히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처럼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로부터 50일이냐면요. 유월절 그리고서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유대인에게서 이날은 뭐 소위 말하는 농경 축제의 날입니다. 농사를 짓죠. 밀농사를 지어요. 그리고서는 첫 단,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요. 첫 번째 열매,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거둘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거둬야 될 건 참 많습니다. 끝까지 온전하고 그리고 더 충만하게 거둬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순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농경의 축제의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다, 첫열매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더 온전한 것이 이제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것이 오순절의 분위기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그 분위기가 충만할 때 오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단지 농경축제의 시간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자기들의 위대한 이야기, 정말로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지배하는 그 위대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셨어요. 이 구출도 그냥 어쩌다 구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도 더 전에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약속, 그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에 있는 게 유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피를 발랐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살아나가요. 그일로 인해서 애굽은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그 밤에 애굽을 떠나고요.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요. 떠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새롭게 살아야 되고 또 새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될 삶의 길들,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시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두 이야기를 다 마음에 담은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어요. 충만하게 이르렀어요. 오순절의 모든 의미가 여기 지금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오순절 교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열매, 첫 단. 그러니 감사와 기쁨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에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향하는 큰
순결한 기도, 그것이 오순절의 분위기. 오순절 성도들 보시면요, 소위 말하는 순복음 성도들 보시면 다른 성도들보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아, 어떻게 장로교 사람들보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덜 기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추수의 첫 땅을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몽땅 당은 아니에요. 요만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만큼 들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순절 성도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왜? 손에 든 게 작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건 작지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손에 든 이것을 뭘로 알아? 이것을 첫 열매로 알아. 이건 처음 시작일 뿐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전승목의 성도들, 내 손에 잡은 이것이 첫 열매, 첫 단위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셔. 그리고 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이룰 것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더 이말 놀라운 충만함과 온전함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오순절의 의미가 가득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의 의미가 또 하나 뭐 있었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건 그냥 이 세상을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생존하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 그냥 내가 살게는 해줄게, 뭐 그런 거, 뭐 신세계인가 살려는 드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존하겠다고 부르지 않으셔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네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살아가는 삶은 생존의 방식을 터득하게 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복 얻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오순절이 이미 이르는, 오순절이 충만하게 이르는 바로 그날 오셨어요. 누가는 성령님 오신 날에 오순절이라는 걸 알고 가슴 떨리는 마음을 씁니다. 왜 오순절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귀하신 말씀, 그 길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날,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르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길, 생존의 길을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내 주님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 길, 그 방법, 그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는 믿고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목적,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며 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이야기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약하고 우리의 능력 부족해도 성령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야 할 길과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해요. 오순절 성도들 너무 단순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고. 단순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분명히 따라야 될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리번거릴 것 아니에요. 광야는 두리번거려야 되는 세상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두리번거려야 돼. 하지만 신의 산 아래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신의 산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채우신대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를 두리번거리며 다닐 필요 없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생을 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분명히 신의 땅에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일, 그 순종 가운데 채우실 모든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이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방황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어찌 해야 될까 나를 살피기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신다, 보혜사의 인도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 것, 그리고 가는 길을 안다. 도마가 아니 뭔 소리를 하십니까? 가야 할 것도 모르는데. 아니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서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광야를 살아갈 겁니다. 두리번거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도들, 순복음 성도들, 인천 순복계 성도들, 여러분 이 세상, 광야같은 세상 지나다니는데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 첫 번째는 첫 달 그 감사와 기쁨,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성령님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셨던 그 신의 삶처럼 그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가 인도하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셨다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 그것 붙잡으셔서 자신감 있게 성령님 따라 걸으시고 담대함으로 걸으시고 그 사람의 방황이 이제는 그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의미생각 목사님 담임 목사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닐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제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담대하게 전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또 성령의 충만한 이 120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해요. 그리고 바로 그 첫날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뭐죠? 첫 단계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날,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추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단을 내어드리며 위대한 추수를 기대하는, 어쩌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첫 단, 첫 열매가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점령하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지금 이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모세 말씀 주신 거 그냥 어거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에 일자를 보시면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일자를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산에 올라갔다 말씀드리고 내려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일자에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셔서 돌판에 새긴 말씀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안에 새롭게 새겨놓을 정말 역동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그 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 너희는 지금 기억하라. 우리에게 지금 기억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있는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요. 우리 오순절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천년을 내주시니 그리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또 새로운 기대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 길을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는 것 성령님 이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이게 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오순절 시간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이구나 불이구나 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 그 바람은 맞아야 되니까 불은 붙어야 되는 거죠. 나가서 그 바람을 맞으셔야 돼요. 바람을 맞아 내 삶, 내 마음, 내 상상력, 내 말하는 모든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셔서 시들시들해져 버린 우리의 삶에
생명 없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이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누가든 바람과 불이라고 해도 오순절 설명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설명으로 끝나지 않죠.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바람과 불입니다. 누가는 그 첫 번째 오순절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람과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누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불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람과 불, 성령이 바람과 불이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바람과 불은요, 창조의 힘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바람입니까?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저기 무슨 이상한 동굴에서 빙빙하다 나오는 바람이 아니고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요, 혼돈하고 깊은 어둠, 그 태초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로학,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하늘로부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으로 임합니다. 왜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를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했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뭐죠? 다 벗어나게 하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창조의 시간적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혼돈, 그 깊은 어둠, 그곳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이 모든 것들과 다른,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시며 그곳에 가득 채우시는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고 영성 가득한 사람 돼서 세상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이 바람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고치셔요? 어떻게 창조하셔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조의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갖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그 같은 하나님의 바람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 집에 임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할 때 히말라야 저 높은 산에 임하신 것 아니에요. 어제 뭐 대단한 구루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 무지개 끝에 임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120명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뭐 하려고? 이 사람들 그냥 국문 갖다 뜨게 하려고? 아니요.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영, 바람과 그리고 불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날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이,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로 왔는지 보세요. 어디 저 멀리 대리권 밖 성층권 그 위에서 뭔가를 만드는, 아니면 우리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 아니요. 그냥 이 공동체요, 이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눈물 많고 의심 많고 어쩌면 집도 나왔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 신뢰하고 그냥 그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가
오순절은 이 오순절, 첫 오순절도 시작되는데 이 영이, 이 귀하신 능력이, 이 바람과 불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어디 저기 유전에 불이 꺼져서 그냥 확 세상을 불질이 식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저 태평양 거기, 아니면 저기 대세양 거기, 그래서 뭐 허리케인을 만드는 그곳, 아니 여기 예루살렘 망하게 살았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원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데는 대학들이, 어디 연구소가, 어떤 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단한 군대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인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는 건 하늘로부터 그 바람, 이 놀라운 능력, 이 약속은 그집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성령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도들 보면은 이런 얘기는 진짜 굉장히 비밀에 속하는 건데요. 장로교 성도들이나 감리교 성도들이나 오순절교회 수목 성도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옷 입은 것도 좀 달라요. 왜 옷 입은 게 달라요? 아, 옷이 없으니까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뭐가 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 꽤나 많이 오순절 교회들인데 그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는 곳은요 굉장히 많이 가난하고 힘든 곳 그곳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이 뭐 놀랍다고 박수도 치지만 속으로는 약간씩 뭔가 의심하죠. 아 뭐 이렇게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기대기 없어서 그냥 그런 것 같다 라고 말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오순절 성도들 약합니다.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떻게 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세상을 바꿔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에 대해서 오순절 성도들 그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연약함이 우리를 무력함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잖아요.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잖아요. 연약하지만 무력하잖아요. 왜? 바람과 힘,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의 힘과 능력, 세상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로 세상을 새롭게 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왜 오순절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전도합니까? 왜 그렇게 되어갑니까? 이때부터 그래요. 아, 그럼 니들만 잘나?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받아서 모두가 다 오순절 성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요. 잘나고 뭐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으로 이 위대한 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뭐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하신 뜻에 대한 누구나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람과 불,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셔요. 여러분들 이 바람과 불, 이 귀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도로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뜨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과 불이 갖고 있는 것은 야생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바람과 불이 길들여집니까? 길들여지지 않아요. 바람과 불은 시끄럽습니다. 온 소리가 가득하라고 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들 온 집에 가득하죠. 바람과 불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세차게 굽니다. 각 사람에게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이건 뭔가 통제되지 않는 소란스러움에 오순절 교회가 소란스럽죠. 우리 교회 좀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소란스러워요. 산이 막 버글버글 거립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불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건 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보통 때는 좀 조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사도행전 뒤쪽에 가보면요, 성령께서 꼭 이렇게 바람과도 시끄럽게 막 소란스럽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아무 소란도 없이 소동도 없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 나가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도들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용하게 일반적이고 뭐 또 이렇게 약간 시끄럽고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 그리고 위대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세찬 바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한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처럼 붙어있지만 이것이 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죠. 이 찬송가를 누가 싫어하냐면 소방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우리는 압니다. 작은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발라진 그 불 하나가 무슨 일을 일어낼지 우리는 알아요. 불은 바람과 함께요, 그냥 온 세상으로 퍼져가셔서 들불처럼 그냥 퍼져가는 거죠. 지금 누가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을 바꿔놀라는 그 힘, 그리고 그 세력, 그 군대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이게 조용해야 되냐, 시끄러워야 되냐, 지금 그 얘기 여기서 따질 것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람과 불입니다. 야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 힘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을 소동케 할 겁니다. 바람과 그리고 불로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기대하셔서 우리 안에 그 바람 세차게 불 때, 여러분 힘차게 나가시고 그 불 우리에게 붙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불이 만들어낸 놀라운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별히 방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방언 이야기, 우리 오순절 성도들 특별히 방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딱 뭐만 얘기하니까 방언의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일단 분명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3절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는 특별한 것이죠. 지난한 120년간,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한 1900년은 더 했습니까? 예, 아마 초대교회 때는 많이 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 줄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교회사 2000년간이요, 방언이 제일 많았던 때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지난한 120년, 그 정도, 그때 방언들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 뭐 사람들만 의심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의심하고, 뭐 방언은 뭐가 중요하지도 않고 어쩌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신약성경,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뭐 고린도 전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중요성을 신약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방언해서 안 되고 방언이라는 건 좋지 않다는 그 주장은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뭐가 그 심리적으로 어떻고 뭐 현상이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에서 그거 떼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떼내면 되는 거지. 그런 가짜 방언이 있으니 방언이 없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맛짜장, 맛없는 짜장면이 있으니 짜장면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말이 변해요. 공부를 해서 사람이 변하면요, 말이 변합니다. 사람이 생활이면 말이 변해요. 심지어 저기 남녘에 살던 분들이 올라오시면요, 나 서울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변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성령이 말하자신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말로 기도할 때 방언할 뿐만 아니라 달리 말하기 시작하는 것,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 아니라 하나님 말 하기 시작하고, 내 과거의 말들 말고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가 뭐 말 말고 그런 말도 아닌 말 그런 방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는 걸 너무 과신해요.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쩌면 작고 협소한 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우리의 언어에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그러니 방언은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방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오순절 성도들이 갖고 있는 태도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절대로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말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말로 다 담을 수 없어요. 물론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신 건 맞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과 앞에서 깊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말하는 줄 알았으면 말로 했겠죠.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위해 내가 말하고 원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다시 알면 내가 말로 했겠죠.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짜 짜장면, 가짜 맛없는 짜장면이 있다고 해서 짜장면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방언은 다 가짜다. 아니 신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방언들은 다 가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그쳤대요. 아니 지금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냥 거꾸로 논리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 오순절 성도들은 예,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첫 열매, 첫 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과 불, 그 안에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방언하셔, 방언하십시오. 방언하셔. 바울도 얘기합니다. 방언, 우리 모든 성도들 너희가 다 나처럼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 그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좀 있죠. 바람과 불을 대하는 태도인데 바람과 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활활 타오고 바람이 휘휘 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오순절 사건들, 이 겪었던 경험들이 없으면요, 괜히 죄책감이 들죠.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니 죄책감이 들고, 아니면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질투하지 마셔요. 그리고 죄책감 갖지 마셔요. 누구에게는 뜨거운 바람, 그 센 바람이 불고 어마어마한 불이 많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 바람, 그런 불이 없을까? 여러분들 죄책감 갖고 질투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큰 바람과 그 큰 불이 필요할 거예요. 왜?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직접 체험해야만, 그래야만 할 만큼 어쩌면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만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 큰 물을 내게 주시지 않고 어쩌면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 그 경험들에 나를 가져다 놓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큰 불, 큰 바람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인내하고 일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용히 앉혀 놓으실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세서 오한받고 건물을 부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한받고 건물을 부셔야 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분하게 앉아서요. 뭐 시트지 붙여야 되는 사람들, 모자이크 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거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다루시고 하나님 신기하게 움직이세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게 없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지신 뜻이 있으셔.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요.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내게 첫 열매, 그 기쁨과 감격 놓치시면 안 돼요. 충만한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바람과 불의 능력,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바람과 그 바람이 내게 크게 불지 않아도 난 그것들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아까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리를 주줄 알고 하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 요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하셔도 구하시면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면 나에게 주셔. 바람을 주셔. 그리고 불이 옵니다. 바람과 불이 올 것을 대비하셔. 내 모든 모든 삶들을 다 쓸어낼 바람이 올 것에 대비하셔. 내 삶을 뜨겁게 만드시고 내 삶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셔. 그러니 오순절 성도들은 기대로 가득합니다. 바람이 올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불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 오늘 막 여기 사도행전은 아니고 약속한 것을 사도행전은 기다려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시며 그렇죠? 바람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 깨워서 아니 어디? 아니요 분명하게 문 걸어져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셔서 하시는 일, 바람이 우리를 불어가게, 바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바람을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게 해요. 불은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익숙해져서요. 익숙한 연약함. 그러니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난 할 수 없죠. 난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가지 않아요. 능력이 어떤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꿈 그런 거 꿀 수 없어요. 대단한 꿈을 꿀 수 없는 건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꿈을 꿀 이유가 없죠. 내가 할 수 없으니 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라고 내리십니까?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지긋지긋한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지긋지긋한 무기력함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으라. 왜?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앞에 21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요. 잘 보셔요.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고 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 뭐 늘 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대답은 뭐일 수 있죠? 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으렵니다. 나에게는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싶은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뭐, 그러니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채우시는 거죠. 불같은 능력을 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우리에게 바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를 저 멀리로 보내버립니다. 바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세찬 바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난 여기까지 갈 수 없어요. 아니요. 바람이 우리를 그거 너머로 가게 해요. 멈춰서게 하는 우리를 바람이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처럼 오셔요.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우리에게 풀어 닥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우신 바람과 불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이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받으시는 그 소망 품으신다면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에 달려있어요? 바람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두려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어찌면 바람 한 점 없는 그 바다에 그냥 둥둥 떠서 그냥 흔들거리는 배 같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풍 불면 이 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나 자신을 넘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 삶을 보내시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 그곳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늘의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가게 합니다. 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가게 하셔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포기하고 하지 않으려던 우리들을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능력 바깥에 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늘 기적의 지원자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순이 성도들에게 기적기적합니까? 왜 기적기적해요? 우리는 바람과 불을 믿기 때문에, 바람과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그 바람과 불에 따라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할 기대들을 하셔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꿈꿀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 여러분의 기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을 기대하셔요.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언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이 붑니까? 이 바람이 붑니다. 오순절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해 그 각 사람의 그들 가운데 세찬 바람으로 부는 것처럼 그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은 지금 인천을 또 대한민국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곳곳에 그 바람이 붑니다. 바람과 불,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두시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여기서 새롭게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앞으로 전진할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 바람과 불이신 놀라우신 성령님,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받아, 그 바람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불과 능력을 받아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주여 이 성령을 받아 영접하여 환영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목적, 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귀하신 사명을 아버지 넉넉하게 기쁨과 감사로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맞습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서 힘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바람과 불을 맺으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오순절 성도님 여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아버지 말씀 받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아버지 성령님의 성령 아버지 우리의 기대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삶의 태도들의 이것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놀라운 역사사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버님이 역사가 지금의 Thank you.
주시옵소서. 전도님이 이 기쁜 마음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한테 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삶, 아버지 귀한 신앙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오나니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를 믿고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아버지를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 방언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하는 자들 아버지의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말, 아버지의 진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윤리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아버지 모두의 생명을 전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람과 부르신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가운데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을 묵상하며 아버지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아버지 감사 주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람 맞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불이 임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간절한 기도로 이 일을 함께 이뤄내는 우리 모든 방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나가 한주 한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람과 불, 올라온 성령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하나님을 청성을 다해 준비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도 주 앞에 드린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또한 주께서 깨뜨려 주시듯이 우리를 깨뜨려 세상으로 내어주시니 세상 곳곳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고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성실한 땀 흘림이 있는 그곳에 하늘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넘치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이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을 해드리겠습니다.